오늘은 밭에서 나는 토마토랑 자색 고구마랑 또 그 오뎅을 넣고 버터에다가 지금 버터에다가 외간장하고 굴소스 참치 액젓을 넣어서 버터에다 좀 볶는 중이에요. 이 토마토는 열을 가했을 때 영양을 더 배가 되고, 아주 토마토를 익혔을 때는 더 영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뎅이랑 같이 빨갛게 해서 옛날 도시락에 아이들 싸주던, 먹던 기억이 있을 텐데, 토마토하고 오뎅을 그냥 버터에다가 굴소스, 애간장, 굴소스나 참치 액젓이 없으면 애간장만 넣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선하게, 샐러드이면서도 굴소스나 간장이 약간 들어가고 버터에다 부었기 때문에 영양도 좋고 맛도 바람식도 맞고 여기에다 밥을 먹어도 좋고 빵이랑 같이 곁들여 먹어도 좋고 만두랑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이에요.